제11단원 조상을 위한 제사 문제. 장손으로서 집안에 제사를 모셔야 하는데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상을 위하는 제사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묻는 똑같은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조상의 영혼은 영의 세계의 일정한 장소, 즉 천국이나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지도 못하는 부모님의 영혼에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주고 있지요. 부모님의 영이 없는 헛것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공경과 효도를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십계명으로 명령하시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명령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의 조건으로 정하고 강조하시며 부모님을 경흘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나 그의 부모를 경흘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아멘. 이 외에도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성경 레위기 20장 8, 9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진짜 부모님의 영이 오신다면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우상 헛것에게 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신이나 묘에 절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싸고 있던 겉옷과 같은 육신, 곧 장막집을 진짜 생명으로 착각하면 진짜 생명인 부모님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혼돈에 빠질 수 있기에 금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진짜 부모님의 생명인 영혼은 영의 세계, 곧 하늘나라에 가 계신데 벗어놓고 가신 겉옷에 절을 한다면 이상하고 또 진짜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혼돈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생명은 육신 속에 있는 영혼임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시신에 절하는 것을 헛것 우상이라고 하시며 하지 못하게 하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조상의 영혼은 애벌레 번데기가 껍질을 남기고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또 다른 세계와도 같다고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경이 조상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에서 조상을 위한 제사에 온 정성을 쏟고 계신 저희의 백숙부님들은 조상을 배반할 수 없기에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부모님도 모르는 불효 자식이라고 흉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는 것이 절대 조상을 배반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부모님과 조상들의 생명까지도 주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배척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지요. 마귀들은 사람들을 중동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경케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나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대물림 된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은 천대, 그러나 저주는 3, 4대로 줄이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또한 레위기 19장 4절 말씀에 너희는 헛것 곧 우상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란 제사 지내며 잡신들과 세상 세속 종교들을 믿고 섬기는 것뿐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돈과 명예, 권세들을 더욱 사랑하며 그것들이 자기를 살려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탐심의 종이 되어 일평생 욕심을 따라 살다가 허무하게 후회하며 세상을 떠난답니다. 신앙 간증 여섯 번째, 선교 현장에서 천사들을 동원하신 하나님. 중요한 때 천사들을 복병으로 동원하신 성경 속 신뢰를 들어보면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 곧 신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침범하는 아람 군대를 불말과 불펑거로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기드온과 여호사밧 왕 시대 침범한 적군들 앞에 천사들을 복병으로 두어 적의 대군을 혼란시켜
멸절시킨 신뢰들이 성경 역사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 화란의 코리텐붐 여사가 구소련 선교를 위해 러시아 성경을 한 가방 들고 모스크바 공항에 내려 세관 입국 검열을 받은 대열에서 뒤따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서양 방문객들 가방에서 러시아어 성경과 전도책자들을 모두 압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선 코리텐붐 여사는 가방에 가득 들은 러시아어 성경이 걱정되어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빛과 같이 나타나 가방 주위를 급히 맴도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순서에 따라 맨 마지막에 세관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세관원은 가방 열 생각은 하지 않고 할머니가 맨 마지막 손님이며 오늘 내 근무 시간은 다 끝났고 이제 봉사를 해야 하겠다면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갈 거냐고 묻고는 그 가방을 택시 탑승장까지 들어다 주면서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하면서 택시에 짐을 실어주고는 환송까지 받고 모스크바 시내에 들어와 그 많은 러시아어 성경들을 안전하게 전했다는 간증을 그의 유명한 저서인 피난처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관원은 아마도 자기가 그 가방을 이미 다 검사한 것으로 착각하고 들여다주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발하신 역사이신데 문서 선교에 열심이었던 저도 중국 선교 중 수없이 그런 기적과 이적들의 연속이었답니다. 그중 한 신뢰를 간증하겠습니다. 선교 간증 일곱 번째. 중국 입국 심사 중 세관원들에게 압류된 전도책자를 반송시키기 위해 귀국 항공기편에 실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내려 중국 전도자들에게 전하도록 안전하게 되돌려 놓으신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한 친구 장로님이 중국 내에 수출입 물류 회사를 개업하고 현지 조선족을 고용해서 위탁 경영을 하며 매월 한두 번씩 출장 간다고 하기에 나는 방문할 때마다 중국어 전도 소책자를 20, 30권씩 서류 봉투나 선물처럼 포장해서 가방에 나눠놓고 가져가 현지 중국 교회들에 나눠주면 그들이 현지 복제해서 전도에 넓게 활용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고하며 전도 소책자 800권씩 넣은 두 박스를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장로 사장님은 중국 출장 갈 때 사업상 필요한 짐 한두 박스는 검사도 없이 프리패스를 받은 전례를 생각하며 그 전도책자 두 박스를 한 번에 휴대 탁송짐으로 가져갔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세관원 짐 검사가 까다로워 통과되지 못하고 압류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중국 출장 2일 후 귀국 수속 시 그 세관원 입회하에 출국 수속을 하며 그 짐을 반송토록 귀국 항공기에 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세관원은 떠났고 중국 중부 항주 공항 대기실에서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전 탑승 수속을 해준 카운터 직원이 부르기에 가니 당신은 이 비행기가 아니고 한 시간 후에 떠나는 항공편이라고 하면서 다음 비행기로 떠나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 국제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자기 탑승할 비행기도 모르고 수속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것은 편법이 통하는 중국이기에 아마도 나의 추정이지만 세도가 있는 공산당 간부가 와서 자기가 지금 이 항공편에 한국에 나가야 하니 좌석 하나를 내놓으라는 억지 요구에 출국 수속 카운터 직원은 방금 수속을 마치고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한국 사장이 보이니까 또한 편법으로 억지를 쓴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 짐이 비행기에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 그 짐을 그 비행기에서 찾아 다시 내려주겠으니 다음 항공편 수속을 하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압류까지 되었다가 세관원 입회하에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려 비행기에 이미 실어놓은 그 전도책자 박스를 되돌려 받아서 그 사장님이 떠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현지 조선족 직원들에게 가져가라 넘겨주고 그 장로 사장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시간 후에 출발하는 항공편에 귀국했답니다. 이렇게 이미 비행기에 실어 돌려보내려는 전도책자까지도 비행기에서 내려 되돌려놓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는 압수된 교회용 찬양 반주기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기발하신 방법으로 찾아주신 사례를 간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1절 14절 말씀. 아멘. 다음 12단원에서는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 3대 성인들은 우리들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의 진리를 찾던 한 구도자들이었을 뿐이며 그분들의 윤리 도덕적인 교훈과 얼마간의 인생 철학적인 사상들을 나타냈을 뿐으로 하나의 철학 사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인간들의 내세 구원을 위한 종교 곧 유교나 불교를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분들의 고백들을 통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